수선을 할 거거든요. 근데 양복을 보면은 키 품이 굉장히 크잖아요. 품도 약간 크고 기장이 굉장히 커요. 기장도 5cm 줄 거고요. 4cm 정도. 사이드가 있어요. 사이드가 있으니까 이거 뜯어놓으면 사이드 박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요. 요령만 알면 굉장히 쉬운데 요령을 잘 몰라가지고 그런 점도 있거든요. 바지는 지금 수선했고요. 의병에 기어 들어가는데 재단하는 걸 찍으려다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소매장이 굉장히 커서 소매는 2로 줄일 겁니다. 어차피 어깨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소매를 2로 하고 솜통도 크잖아요. 솜통도 크고 이 팔에 근육 쪽에 어깨 쪽에 여기도 좀 커서 이것도 좀 줄일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옷이 어깨가 크고 팔통이 크고 소매 기장은 한 2cm 정도 큽니다. 그리고 기장이 이렇게 보면 한 4cm 정도 되죠. 5cm라 안 되겠고. 그래서 이 품은 입은 상태에서 이게 흐려졌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떤 아시는 분이 옷을 줬대요. 그래서 입는데 허리는 이렇게 흐려져서 그대로 가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좀 늘려주든가요. 그렇게 하고 이 어깨를 쳐내는데요. 어깨를 보면은 오래돼서 파카락이 지금요. 패드가 죽다 보니까 옷이 막 이렇게 웁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다시 달 거고요. 패드를 잘라내가지고 다시 달 거고요. 앞쪽에는 이 아프면 많이 줄이면 안 됩니다. 한 여기가 지금 1.5cm 정도 되는데 이건 한 5mm 정도만 가면서 점차적으로 많이 줄고요. 이렇게 보면은 뒷판에 이렇게 보면 뒷판이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에서 쌍둥이에서 찝어보면은 찝어도 되는데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뒤로 찝을 필요가 없습니다. T판에서 잘라내면 됩니다. 여기서 이 허리선은 그대로 갈 거예요. 허리선은 그대로 갈 거고 허리선부터 이렇게 해서 T판으로 해서 잘라내가지고 품을 뒤로 쳐낼 거예요.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여러 가지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T판 이 정도는 1cm 정도는 T판으로 쳐내는 것이 훨씬 빠르고 일하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장은 이 정도 줄일 거고요. 그러면 사이즈가 좀 적어지죠. 사이즈는 키울 수는 없어요. 이 사이드는 이 기장이 짧은데 줄여놓으니까 짧은데 티접이 없어서 이게 키울 수가 없습니다. 위로 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뜯어가지고 여기까지는 그대로 받고 어차피 작업을 하려면 이걸 뜯어가지고 벌려서 작업을 해야만이 훨씬 쉬워요. 여기를 안 뜯고 대충 막 이렇게 오물쭈물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옷이 훨씬 맵시도 안 나고요. 일하는데 속도도 안 나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집어놨죠. 근데 이제 다른 데는 뭐 특별히 할 일은 없고요. 이건 카라도 이 정도 되면 3인치 4분의 3, 3인치 반 정도 됐고. 이렇게 보면 3인치 반이잖아요. 3인치 8분의 3. 보통 남자들 그릇은 3분의 1 정도. 3분의 8분의 3 이렇습니다. 이 정도만 아주 요즘 스타일로 좋습니다. 이 옷도 메이크가 있는 옷인 것 같아요. 로가디스라고 써있네요. 로가디스. 겉감은 모 100%입니다. 모 100%짜리 요즘 쓸만한 옷 살려면은 최하 150에서 200. 좋은 건 300까지도 갑니다. 이런 옷들을 딱 고쳐놓으면 여러분들도 이런 옷들이 집에 많이 있을 거예요. 한 20년 전에는 한 100만원 넘게, 150만원 이렇게 넘게 준 옷들은 원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옷들은 고쳐가지고, 제한테 오셔가지고, 딱 고치면은 맞춤처럼 아주 멋있게 딱 나옵니다. 지금요, 소매를 뜯어냈고요. 일단 소매는, 소매 기장은 2cm 줄인데, 여기서 2cm 줄이면은 복실잖아요. 그래서 위로 줄일 겁니다. 여기서 소매를. 그래서 일단 이렇게 뜯어냈고요. 소매를 뜯어냈고, 이제 기장을 먼저 잘라내야 돼요. 소매 뜯어냈으면. 여기를 뜯기 전에 기장을 먼저 잘라줘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장을 자르는데 지금 요거 보면은 지금 한 1.5cm 1인치 8분의 5로 지금 이렇게 줄인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보면은 줄인 양이 1인치 8분의 5 여기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1인치 반. 이런 경우에는 앞에가 특히나 어깨가 뒤로 제껴지지 않는 이상 그냥 일자로 가면 좋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기까지는 일자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지금 이만큼 쳐야 되잖아요. 잘될 때는 여기서 이렇게. 그래갖고, 시접은 미인치를 줍니다, 시접은. 이렇게 주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자가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앞판, 여기는 뒷판.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보면 맞죠? 그대로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방법은. 그래서 밑가시가 있는 데까지만. 이렇게 해서 반대에 놓고 같이 잘라보면 됩니다. 이게 두꺼워서 두 개를 한 번에 자를 수는 없잖아요. 자르면 밀립니다. 이게 재단가에도 밀려요. 8분의 3 정도.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고, 시접은 2인치 표시해 놓은 대로 그대로 자르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앞판에 지금 잘라냈으니까, 같이 똑같이 잘라냈으니까, 여기서, 여기 보면은, 짐작으로 잘라서 잘려봤지. 딱 맞게. 그래서 나중에 꺾을 때 같이 꺾어주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를 뜯어내야만이 되겠죠. 이 사이드를 뜯어내줘야만이 뜯은 대로 그대로 박을 겁니다. 뜯을 때는요,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그대로 박을 거니까 표시를 그대로 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대로 그대로 박으면 되잖아요.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어차피 여기는 줄일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뜯을 때는 한쪽으로만 뜯습니다. 이쪽으로만. 그래서 이 어깨에 접어진 부분 있죠. 여기 개싱이 움직이면 안 되니까 개싱을 항상 고정을 해줘야 돼요. 개싱하고 몸판하고는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항상 여기는 할때 개싱을 약간 밖으로 밀어 안으로 넣어주면서 몸판을 빼주면서 그래야만 이것이 안에서 받쳐줘야만 여기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요 어깨잖아요. 어깨를 이렇게 시접 때문에 접어놨어요. 그럼 이렇게 펴주고, 아이롱 펴주고, 이 개싱이 절대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개싱을 항상 고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나중에, 이, 어떤 사람들은 잘못해가지고 개싱이 안에서 받쳐주지 않고 개싱이 당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빼도 막 못합니다. 다시 뜯어야 돼요. 이렇게 놨을 때, 이게 안에서 개싱이 커야만 이렇게 딱 펴지잖아요. 근데 개싱이 땡겨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아이롱 백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저희 집에 그 맞춤을 맞춰가지고 어떻게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해가지고 저희 집으로 고치러 온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개싱을 해주고요. 이걸 안 뜯고 하려고 했더니 밑단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뜯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다른 초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원단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제가 해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심지를 붙여줘야 되겠죠. 2cm를 시접을 줬기 때문에 이게 2cm 안으로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2인치를 표시해야 되겠죠. 2인치. 일단 여기를 한번 눌러주고요. 여기서 약간 시접 준 만큼 8분의 3 정도 잡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나온다든가 그러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딱 잡고 자연스럽게 그냥 눌러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너무 크잖아요.
기준으로 맞춰서 이렇게 딱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요즘은 테이프들이 좋아가지고 접착 테이프들이 좋기 때문에 한번딱 붙여놓으면 안 떨어집니다. 옛날에는 이것이 붙여놓으면 막 떨어지고 그랬는데요. 요즘 한번 딱 붙여놓으면은 만년 묵기로 한몇년 갑니다, 이게. 그 다음에는 여러분 주머니가 기어 나오잖아요. 그냥 잘라버려요, 이게. 박아줘야 되겠죠. 뭐 일을 하다 보면 또 잊어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딱 이렇게 해주고요. 사람이 하는 일을 하다 보면은 일의 순서를 하다 보면 잊어버려요. 그럼 이렇게 잡고, 똑같이 잡았죠, 지금? 똑같이 잡았으면 아이언을 한번 살짝 눌러줍니다. 자국이 딱 남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반인치만 넣고 잘라봅니다. 반인치나 8분의 5 정도. 이렇게. 그럼 주머니를 올렸는데 주머니가 이렇게 묶어줘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손으로든가 미싱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여유를 줘서 그냥 붙여버립니다. 그러면 주머니가 안 올라오겠죠. 얘가 이게 붙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뒤판을 하는데요. 뒤판이 사이드랑 조금 그렇죠, 여기가. 여기는 이제 재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펴주겠습니다. 위에만. 심지어 한 번에 이렇게 잘라놓고 쓰면 좋습니다. 선풍기 켜놓고 날라가면. 이거는 이제 2cm를 같이 2인치를 꺾어야 되겠죠.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여기가 살짝이 튀어나온 듯 합니다. 꺾어진 선에서 보니까 이게 잘안 맞아요, 지금. 이 선을 골라줍니다. 골라주고 일직선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나중에 박을 때게 앞뒤 판은 먼저 박히지 않기 때문에 수정하면 되거든요. 같이 2인치씩 이렇게 해서 같이 꺾어줍니다. 반드시 나온 것 같죠? 나중에 박아가지고 이건 수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를 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미리서 나중에 작업을 위해 생각해서 꺾어 놓으면은 이래야 될수 있습니다. 네, 이거 박을 때 어떻게 박냐면은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딱 박으면 됩니다. 박아가지고 딱 뒤집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우라가 여기까지 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라 기장을 잘라내야 되겠죠. 우라 기장도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딱 잡고, 여기에서 여기가 완성선이니까 8분의 5 정도, 반인치 정도. 그래서 반드시 잘라보면 돼요. 이렇게. 여기가 기장이니까 기장보다는 8분의 5 정도 크게끔. 그래서 이제 뒷판을 재단할 건데요. 어깨 재단하기 전에 뒷판을 재단을 해야 돼요. 이렇게 같이 잡고. 아까 여기에서 보면은 뒷판이 이렇게 크잖아요.
제품이 어깨에서 이 안에서 상동에서 해도 되는데 이런 경우는 간단하니 이렇게 해도 됩니다. 지금 여기가 완성선일 거예요. 이렇게 잘라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그냥 여기는 자르면 안 되겠죠. 여기서니까 허리 적잖아. 이게 허리선 낫지가 들어가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쪽을 향해서 1cm를 향해서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상동만 자동으로 줄어들어요. 1cm 쳐낸 거죠. 허리선 놔두고 배가 좀 나오셨더라고요. 이렇게 재단할 때는 여기도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도 재볼 필요도 없어요. 이것은 앞판 쳐낸 만큼만 쳐내면 되잖아요. 대충 눈대중으로 잘라내겠습니다. 여러분들 눈대중으로 하면 안 되고요. 여기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점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어깨를 지금 쳐낼 거거든요. 이렇게. 이게 완성선이에요. 이 선이 지금 완성선입니다. 이 선이 이렇게 완성선이거든요. 이 선이. 여기에서 1cm 시접만 주고 잘라낼 건데, 여기는 진동을 더 내리려면 몰라도 내리지 않으려면 그대로 가는 게 낫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조금 넓은 듯한데, 이렇게 놨을 때 등치가 크니까, 등치가 적은 사람들은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근데 이건 105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렇게 커야 됩니다, 진동이. 이렇게 저 앞머리 진동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갈 때게, 이 소매 이동선이 있잖아요, 소매 이동선. 소매 이동선 여기에다가 여기를 맞추면 됩니다. 한 4cm 정도에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딱 맞죠. 이렇게 맞잖아요, 이 라인이. 그럼 이 선을 그대로 여기다 이동하면 됩니다. 이동해서 여기만 이렇게 틀어주면 돼요. 지금 여기는 1cm로 어차피 바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그냥 소매 재단할 때 양복은 소매하고 이 몸판하고 재단할 때도 마찬가지, 패턴 뜰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수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곡선이 맞아야 돼요. 곡선이 안 맞으면은, 근데 여기가 지금 이만큼 지금 더 줄여야 되잖아요. 약간 이렇게 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대로 가서 쭉 잘라내보면 되겠죠.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지금 시접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약간 좀더 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한 번에 잘라지는데, 두꺼워서 안 잘라집니다. 이거 눌러야 되고 정확성이 없어요. 하나씩 잘라야 돼요. 자를 때는 하나씩. 재단가에도 잘안 나갑니다. 이게 두꺼워서 1cm만 두고 쭉 자연스럽게 올라가면 됩니다. 그럼 어깨는 지금 자연스럽게 처지는 거잖아요. 지금 어깨도 1cm만 두고. 여기서 뒤품이 컸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1cm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이만큼이 잘라져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만 주의하면은 소매 재단할 때, 잘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만 신경 쓰면은, 다른 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대충 박아도 다 맞아요. 근데 소매 암홀 여기를 잘못 재단을 해놓으면은, 소매가 돌아가고, 놓이지도 않고, 엉망진창입니다. 딱 주의할 점만. 이만큼 지금 잘라져 나갔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러면은, 이게 지금 잘랐으니까, 정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이 부분하고 앞부분하고 한 4cm 쪽에서 소매 이동선하고, 이렇게 박히는 거죠. 그리고 소매 앞판 재단할 때도, 여기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똑같이 맞아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안 맞으면 소매가 돌아간다든가 찌글찌글한다든가 그런 점이 있어요. 양복은 그게 제일 어려워요. 여기 재단하는 게. 그리고 박는 것도 그런데 이 요령만 알면은, 제가 얘기하는 대로 요령만 알면은 아주 쉽게 옷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면 잘라냈으니까 이것을 미싱판에 가가지고 고정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이건 빼내고요.
이제 가서 3mm로 쭉 게싱하고 이것을 지금 이렇게 놓으면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요 3mm 정도에서 쭉 한번 박아가지고 올 겁니다. 이렇게 지금 박아갖고 왔잖아요. 움직이지 않게끔 쭉 박았거든요. 이걸 빼내고 일단 여기에서 꺼냈으면 한번 여기서 딱 잡아줍니다. 미싱으로 이렇게 놓고 우라가 남으니까 잘라내야 되겠잖아요. 앞판은 짤 필요가 없고 어깨를 지금 쳐냈기 때문에 크잖아요. 지금 이렇게 오늘 이렇게 남으니까 지금 여기도 찝어야 되는데 안 찝었네. 안 찝어서 여기를 좀 한번 박아줘야 되는데 안 박아줘서 띄워놓고 땅에 낯이 넣어놨잖아요. 제가 아까 할 때 이렇게 딱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엎어가지고 이렇게 놓고 여기만 이제 요 요령만 알면 됩니다. 다른 것은 뭐 할 것도 자식 것도 없어요. 딱 있으면은 한번 딱 골라줘야 되겠죠. 이게 곡선을 제대로 딱 잡아줘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옷이란 게 굉장히 예민해서요. 몇 미리 한 2mm만 조금 덜 박거나 더 박아도 표시가 팍 나버립니다. 양복 같은 경우는 여성복 같은 경우는 대충 박아도 되겠지만은 남성복은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죠. 양복은 대부분의 그 리폼 수선집 하시는 분들은 양복을 어려워서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양복을 입는 사람들은 양복만 입기 때문에 이 고치면은 하나 한 벌 고치면은 일반 수선하는 사람들이 한 이틀 일한 만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다이테프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 채 됩니다. 그래도 한번 살짝은 여기서 이게 아몰테이프거든요. 아몰테이프는 땡기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놓고 위에서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기가 심지가 안 붙었을 경우는 심지를 붙여주고 나서 이게 해야 됩니다. 이게 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으면은 여기를 박아야 되겠죠. 이렇게 먼저 했고요. 촬영을 하느라고 먼저 했고 이쪽 할 때 여기는 안쪽에서 이렇게 찝어줘야 되는데 안 찝었기 때문에 이렇게 남겨놓는 겁니다. 이렇게 놓으면은 지금 아까 이렇게 접어져 있었잖아요. 박을 때는 이렇게 놓고 같이 여기를 맞춰줘야 되겠죠. 기장을 박다 보면은 조금씩 덜 맞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직 안 박았으니까 올리고 내리고 해서 맞춰주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대로 박으면 되겠죠. 이렇게 아까 박았던데 그대로 박아진 조리 그대로 박으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뒷판을 쳐냈기 때문에 앞판 안 쳐냈거든요. 뒷판 2cm 쳐냈기 때문에 그대로 시접들 쭉 박으면 됩니다. 지금 시다를 봤고요. 아몰테이프랑 다 붙여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왔길 막아야 되겠죠. 옆선을 맞는데 아까 그대로 뜯었기 때문에 뜯은 자리에다 그대로 박을 거예요. 뜯은 자리가 지금 표시를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여기가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표시를 박은 자리에다 그대로 박을 겁니다. 이렇게 저는 박은 자리에다 그대로 박을 때는 이것이 이제 줄이거나 키웠으면은 이제 그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뒷판에서만 쳐냈기 때문에 앞판은 그대로 쳐야 됩니다. 만일의 경우 상동을 줄일 때게 줄이면은 이 선에서 이렇게 줄이면 잘라내면 안 됩니다. 여기는. 여기서 이렇게 다트를 잡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원칙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뜯기 싫으니까 그냥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이 혈선까지 자연스럽게 다트 잡듯이 잡아버립니다.
그러면 양복 입으면서 겨드랑이 들고 다닐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했고요. 지금 이제 박을 겁니다, 이렇게. 여기다 놓고, 이렇게 박으면 되겠죠. 시작하고요. 딱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시접대로 일정하게 박아줘야 되겠죠, 1cm로. 박은 자리, 뜯은 자리 그대로. 지금 여기다가 핀으로 집어놨기 때문에 핀이 있는 데까지 그대로 가면 됩니다. 똑같이 맞춰서. 지금 허리선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줄인 것도 아니고 키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놓고요. 밑으로 반드시 놔야겠죠. 빼도 됩니다, 이거.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이 1cm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서 이 들어간 데가. 그래서 표시해야 되는데 그대로 가가지고 여기를 직각으로 오면은 많이 찢어집니다, 이게. 잘못하면 벌어져요. 그래서 직각으로 해도 상관없는데, 할 때는 이걸 할 때는 약간 돌려주면은 뜯어지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반드시 해서 여기까지 딱 그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맞았을 경우에는, 아직 안 박았잖아요, 여기를. 뒤판을 먼저 박아주고요. 나중에 꺾으면서 앞판을 맞춰서 여기다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반대편은 여기서부터 박아야 되겠죠?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놨을 때. 이 꺾어진 선을 보면 알수 있잖아요. 꺾어진 선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이 지금 맞춰야 돼요. 맞췄을 때 이렇게 놓고, 여기 지금 안 접어졌는데 2cm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표시해놓은 데가 이 부분이잖아요. 조금 더 꺾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놨을 때, 뒤판하고 이렇게 놨을 때 여기가 맞아야 되겠죠, 이렇게. 꺾임 선이 이렇게. 조금 안 맞는 것은 나중에 꺾으면서 맞추면 됩니다. 맞잖아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놓고 반드시 그대로 가면 됩니다, 수평으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 표시가 돼 있잖아요, 지금. 아까 제가 뜯으면서 표시를 해놓은 자국이잖아요. 그대로 맞춰서 쭉 가면서 돌아가는 데는 좀 돌려줍니다, 이렇게. 반드시 박는 게, 이렇게, 이게 정석이에요. 반드시 박아도 되는데, 이게 정석이고요. 딱 맞춰서 보면은, 딱 맞지, 이렇게? 반듯하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제가 할 때는 그냥 막 하는데요. 야,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딱 맞죠? 이렇게 보면은. 간격이. 그럼 이제 갈라가지고, 일단 갈르기 전에 뒤판을 여기로 박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송곳으로 여기다 놓고 접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잡고, 여기를 1cm를 접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따내고 뒤집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이렇게. 야이롱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접을 겁니다. 표시해가지고 우라를 박을 자리를 만들 거예요. 여기서. 근데 초보자들은 금방 제가 설명한 것도 이해가 안될 거예요. 그러면은 방법은 뭐냐? 다른 옷을, 못 쓰는 옷을 재활용 센터에 가서 주워다가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건 터득하는 거잖아요. 이건 딸 때는 딱 담으지 말고 한 3mm 정도 놔두고 이렇게 딱 담니다. 딱 뒤집었을 때 가위로 송곳을 빼지 말고요. 가위로 이렇게 딱 송곳으로 쭉 빠져버리니까 거의 사각으로 딱 떨어졌잖아요. 다리 주머니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작은 빡 빼주면은 자동으로 아이롱으로 이제 다려줘야 되겠죠. 그네. 자, 그러면은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이 왁기를 박아왔거든요. 박아왔을 때는 이제 파카링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파카링이 들어갔는데 한번 다려줍니다. 해가지고 눌려줘야 됩니다. 그냥 안에서 치접을 갈랐을 때 땡기지가 않거든요. 이게 적으면은 안에서 땡기면 울거든요. 다렸을 때. 그래서 여기를 한번 가려주면서 늘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지 뒤판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싹 눌러준 다음에 갈라야 되겠죠. 갈리기 전에 먼저 뒤판부터 손 봐주고요. 뒤판 여기를 여기 할 때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라박을 때 이렇게 딱 박잖아요.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고 내가 테이프가 안 붙은 것 같아요. 덜렁거리지 말고 붙여줘야 되겠죠, 여기. 옷 입었을 때 이렇게 벗어지, 기어나오지 말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갈릴 때는요, 쉽게 하는 방법은 양쪽으로 갈라도 되는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안쪽으로 그냥 이렇게 밀어주면 됩니다. 잘라줘도 되고요. 그래서 쫙 당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면은 거의 맞죠? 여기가 일자로 지금 여기가 딱 해주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 저쪽은 박아놨잖아요. 뒷판은 뒷판을 박아놨는데 앞판이 이렇게 봤을 때 약간 좀 적어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앞판 기어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게 뒷판 봤을 때 반대편이요. 반드시 놓고 놓은 상태에서 겹치면 안 되니까 항상 당겨주면서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봤을 때 앞판이 뒷판보다 크면 안 되겠죠. 기어 나오면 약간 적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적으면 안 되고요. 약간만 기어 나오지 않을 정도만. 이것이 이렇게 기어 나와가지고 크면은 밖에서 보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시선을 딱 놓은 사각으로.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 봐볼까요? 밖에서 이 사이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금 기술을 요하는데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다만 몰랐을 따르면 됐을지 이렇게 해서 딱 맞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네. 이러면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누가 수술집에서도 굳이 학원 다닐 필요 없습니다. 요즘 유튜브가 하도 설명이 잘 나와 있어가지고요. 깨끗하잖아요. 제가 올린 동영상만 다 봐도 무슨 옷이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꼭 구독을 눌러주셔야 돼요. 아주 멋지죠? 딱 떨어집니다. 약간 좀 땡긴 듯 하는데 이런 때는 살짝 잡고 약간만 조금 땡겨줘요. 안에 멋이 있어가지고 핀이 안에가 찔려져 있어가지고요. 자국이 남았죠. 늘어진 자국이 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이제 소매만 달면 되는데요. 이 소매 재단하는 것이 상당히 좀 기술을 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설명한 것보다도 제가 제 자신을 자랑한 게 아니라 저는 원래 디자이너 출신인데 이 리폼 수선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여러 번으로 해보니까 제가 하는 방법이 굉장히 쉬운 방법입니다. 수천 벌, 한 만 벌 이상 했을 거예요. 보통 남자는 10인치 반, 11인치가 좀 안 되는데 105 정도 되면 14분의 1 정도 나가는 게 정상입니다. 자를 이렇게 놓고 잘 보이는 자로 이거 105 사이즈니까요. 암홀이 11, 4분의 1이죠. 이건 항상 적어놔야 됩니다. 암홀 11의 4분의 1. 암홀 11, 11, 4분의 1. 그래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제가 그 소매 재단을 할 거예요. 11, 4분의 1. 11, 4분의 1 나오죠. 이제 소매 재단을 할 건데요. 소매를 먼저 뜯으면은 이렇게 패드가 있고 이렇게 마쿠라지가 있잖아요. 이걸 마쿠라지라고 그래요. 일본말로. 한번 싹 가려줍니다. 이렇게. 굳이 뭐 실밥이 다 뜯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박아볼 테니까. 이렇게 큰 실밥만 이렇게 뜯어내고요. 나머지는 안 해도 됩니다. 딱 놓고. 일을 할 때는 너무 빨리 하지 말고요. 천천히 생각을 해가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패드가 차이가 납니다. 패드가 섞여가지고 일할 때 잘 봐야 됩니다. 패드가 두께가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근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적고 하면 안 되겠죠. 지금 박은 자리를 잘라내버립니다. 이렇게. 눌린 자국은 2cm만, 1cm만 이렇게 잘라버려요. 중간 표시를 해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 설명을 한 건 아니고요. 중간중간 중요한 점만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점만 하셔도 됩니다. 일단 이건 미싱에다 놓고요. 이거 여기 싹 펴줄 겁니다. 지금 오바로크 쳐져가지고 이게 지금 힘들잖아요. 이런 거 잘라보면 됩니다. 어차피. 서로 통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옛날 옷이라 6인치가 넘을 거예요, 아마. 소매 암홀이. 일단, 얼마나 되는가 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매가 얼마나 되나. 해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6인치네요. 그러면 한 4분의 1만 더 쳐내겠습니다. 쳐내는데, 여기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건 뒷판이잖아요. 뒷판은 잘라져 나갈 거니까 그냥 놔두고요. 가르다가 안 가르쳐야 돼. 한쪽으로 머무르고 그러니까. 여기는 손에 사는 잘라져 나갈 거니까 집밥 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쪽은 앞판 소매, 큰 소매라 그러죠? 앞판 소매는 실밥을 빼줘야 됩니다. 잘 안 빠지면 스팀을 줘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빠지죠. 아니면 칼로 긁어야 되겠죠. 밑에는 잘라져 나갈 거니까 놔둬보고요. 소매 밑단을 작업하기 전에요. 소매 기장을 하기 전에. 이제 덜렁거리면 좀 안 되잖아요. 나중에 옷을 입었을 때 우라가 기어 나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붙여줍니다. 우라는 시접을 줘서 이렇게 붙여주고요. 계단을 하기 전에 이게 하는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안 다려졌죠? 소매 기장을 8분의 7을 잘라낼 거예요. 소매 기장을. 근데 이제 통이, 소매 통이 옛날에는 6인치였지만은 지금은 조금 5인치 반, 5인치 4분의 3 불리거든요. 소매 통을 보니까 사진을 찍어봤더니 조금 크더라고요. 여기서 보면은 소매 통이 좀 크잖아요. 조금만 줄일 겁니다. 이제 뒷판은, 이거 소매 지금 뒷판이잖아요. 소매 뒷판인데, 뒷판은 지금 아까 뒷판에서, 몸판 뒷판에서 1cm를 쳐냈잖아요. 그만큼 같이 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매 아무리 맞을 거 아닙니까? 쳐내고, 앞판. 앞판을 쳐낼 때는 여기를 맞춰봐야 되겠죠. 맞네요. 그러면은, 이거 밑에는 쳐도 요 위에는 쳐보면 안 됩니다. 그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시접만 잘라주면 돼요. 그럼 이제 소매 기장을 잘라내야 되잖아요. 소매 기장을 잘라내야 되는데 이렇게 반듯하게 놓고요. 지금 8분의 7씩 줄일 거예요. 근데 소매 산이 여기잖아요, 지금. 낯지가 들어가 있네요. 근데 지워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8분의 3씩 줄일 거예요. 그럼 시접이 1cm 있잖아요. 그럼 8분의 3을 줄이면은 시접 안 되고 그대로 잘라내도 됩니다. 8분의 7. 여기도 8분의 7. 여기도 8분의 7. 그래갖고, 자리 이렇게 되고요. 뒷판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판 반드시 되고요. 소매 산은 이렇게 되죠. 뭐, 2인치 반, 3인치 반, 그거, 공식대로 해도 되는데요. 공식이 재단상 된 상태에서는 공식이 꼭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8분의 7일 줄일 건데요. 소매 기장이 여기서 시접에서 잘라내면은 거의 똑같이 잘라내도 시접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만큼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잘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여기가 지금 박음선인데 박음선에다 이렇게 놨을 때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나옵니까? 곡선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이 선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쪽이 앞판이잖아요. 이거 뒷판이고 이렇게 놓으면은 지금 소매가 지금 큰 소매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내려가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그대로 내려가면 됩니다.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쪽을 조금 내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가려서 겨드랑이 선 곡선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곡선 없이 그냥 밑자로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밑에서 겨드랑이 밑에서 체입니다. 쌓인다고 그러죠. 체인다고. 그러면은 지금 8분의 7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거리하고 여기에서 이 거리하고 같이 나와야 됩니다. 5인치가 안 되죠. 8분의 7 여기도 8분의 7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여기가 약간 좀 적은 것 같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쪽에서 여기가 좀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하잖아요. 조금 더 나와가지고 그러면 딱 맞습니다. 지금 이 거리하고 이 거리하고 이 거리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만 여기가 적어지면 많이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면 섬에산 밑에가 좁아가지고 계단에 잘 안 열립니다. 그냥 잘라보면 됩니다. 이렇게 조금 더 들어가줘도 되고 이렇게 이거 너무 많이 잘라보면 팔통이 적어가지고 손에 잘 안 들어가요. 항상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정확하게 잘라줘야 됩니다. 여기는 1mm도 틀어지면 안 돼요. 여기는. 이 돌아가면서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놨을 때 이 곡선이 몸판하고 똑같아야 되거든요. 몸판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해야죠. 이렇게 똑같이 넣어야 됩니다. 몸판 재단할 때, 암홀 재단할 때 그렇게 똑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제 오라를 맞춰서 잘라내야 되잖아요. 오라가 안 다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놓고요. 똑같이 놓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놓고. 여기 시접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완성이 되니까. 이렇게 놓고요. 지금 우라가 이게 대량 생산돼서 잘 안 맞습니다. 이게 옷이. 옷을 한 장씩 재단한 게 아니고 수백 장씩 놓고 재단하기 때문에 잘 안 맞습니다. 이게. 그런 경우는 여기서 한 대에서 잡아주면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 시접으로 잘르면 안 되겠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잘라줍니다. 똑같이 잘라야 되고 약간 커도 되고 약간 커야 되겠죠. 지금 오라가 적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밑에는 잘라냈기 때문에 1인치만 여유를 주고 잘라줍니다. 2인치는 여유를 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 시접이 없잖아요. 여기 놔두고요. 여기도 이제 표시를 해줘야지 손에 닿을 때게 닿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손에 암홀의 타카링을 잡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타카링 잡으면 안 됩니다. 그대로 똑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3등분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서 여기까지가 3 여기도 똑같습니다. 1, 2, 1 이렇게 여기가 1, 2, 3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대로 이제 똑같이 올라갔죠. 그러면 마쿠라지를 잡을 때 그냥 마쿠라지를 보면 이렇게 넓은 쪽이 있습니다.
저기 넓죠. 넓은 쪽이 앞쪽입니다. 마크라든지. 넓은 쪽이 여기다가 끼우고 5mm로 맨 끝으로 박아주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만 땡기면서 약간만 넣어주잖아요. 이렇게 갈수록 이제 더 넣어줍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많이 줘야 되겠죠. 갈수록 더 많이 줍니다. 이렇게 이게 파카링이 너무 없으면 소매가 안 놓입니다. 파카링이 많이 들어갈 수만 있으면 잡아주는 게 옷이 훨씬 편하고 좋아요. 근데 이제 겹치면 안 되겠죠. 겹치지 않게 박는 것이 중요해요. 이거 박다 보면 이렇게 다 보면 밀리잖아요. 노릎을 한번 들었다 놔주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눌러줘도 되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쉬 박아버립니다. 이렇게. 이. 갈수록 이제 바깥에 반대로 적어지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자연스럽게 그대로. 이게 보기에는 쉬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게 많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를 같은 거를 쟀다가 여기서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마크라디 다시 시작되는 거죠. 약간만. 갈수록 더 많이. 갈수록 더 많이 잡아주는 거죠, 이게. 위치는 당겨주고, 밑에치는 이어주고. 손에서 안으로 가면 갈수록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데까지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노릎을 한번 들었다가 놔줘도 도움이 됩니다. 너무 많은 경우. 소매 닿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접이 많이 박으면 안 되겠죠. 5mm만 딱 박혀야 됩니다. 노릎을 하나만. 가면 갈수록 덜 잡아야 되겠죠. 깨끗만 넣어주면 돼요. 조금만. 쬐끔이 아니고 조금만. 그대로 자연스럽게 딱 박으면 돼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몸판을 쟀을 때 11/4였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1/4 넘은가 덜 된가. 11/4입니다. 여기 보면 딱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11/4이에요. 지금 카메라는 잘 안 보입니다만 11/4입니다. 그러면 이제 애기를 좀 다려가지고 눌러가지고 손에 달면서 잘 달면 됩니다. 항상 박을 때는 큰 소매가 위로 가게. 한번 딱 봅니다. 이렇게. 보고 자신으로도 쉽나? 쭉 박으면 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빨리도 박지 말고 발판을 팍팍 밟으면 파카링이 들어가니까요. 미싱 발판을 박을 때 천천히 슬로우 슬로우 소프트하게 이것도 봤으니까 이것도 반대로 박아야 되겠죠. 이렇게 수가 없잖아요. 지금 물을 박아야 되는데 먼저 갈라가지고 와서 박습니다. 먼저 밑단을 눌러줬고요. 여기다가 하면서 테이프를 한번 붙여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딱 눌렀잖아요. 딱 당기면서 눌러주고 지금 아까 파카링 잡은 거 있잖아요.
하카렘 잡은 것을 이렇게 다는 것보다는 살짝 아이롱으로 잡아놓고 다는 게 훨씬 낫습니다. 딱 눌러주죠. 전체 다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카렘 들어간 데만 땡기면서 살짝 그냥 손에 닿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돼요. 굳이 뭐 여기까지 딱 다를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라를 박아왔어요. 우라를 박고 일단을 박았는데 항상 이 헐떼게 하면서 형태를 어느 정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라를 헐떼 큰 소매가 밑으로 가게 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우라가 이렇게 와야 되겠죠. 여유분이 이렇게 당겨주면 안 됩니다. 여유분이 있어야 돼.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일자로 딱 나오잖아요. 일자로 지금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잡고 지금 밑에다 걸쳤거든요. 그래서 아이롱이 이렇게 지나가도 여기가 주름이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눌러주면은 소매만 달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할 때 우라를 자리를 잡아줘야 돼요. 큰 소매가 밑으로 가 항상. 그리고 여기서 시다판 밑으로 이것이 가게끔. 그래서 아이롱이 지나가도 다리미가 지나가도 주름이 안 잡혔잖아요. 보면은 주름 안 잡혔죠. 이렇게.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놓고 한 번 더 데려주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놓고 그러면 이제 소매를 달기 전에 핀으로 한번 찔러봅니다. 지금 이것이 왼쪽 소매죠? 왼쪽 소매인데 안에다가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중에 헤드도 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서 핀으로 한번 찝어보는 거예요. 소매가 안 맞나 맞나 잘 맞나 안 맞나 테스트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고 소매 이동선 있잖아요. 소매 이동선 몸판의 이동선 이동선 여기 있잖아요. 이동선하고 여기하고 맞아야 됩니다. 아까 재단할 때게 재단하면서 소매 이동선에서 올라가는 그 곡선 글이 있잖아요. 그걸 몸판하고 똑같이 맞췄으니까 똑같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는 많이 들어가고 하나는 적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나왔을 때 곡선이 딱 맞아서 떨어지는 게 자연스럽게 잘 안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약간 이게 좀 튀어나오죠. 지금 이것이 조금 요상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맞고요. 그러면 이 동선에다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 동선 조금 더 옮겼는데, 이렇게 똑같이 맞아야 된다고. 밑에 치하고, 위에 치하고. 이렇게 놨을 때. 울지 않게끔. 똑같이 딱 맞아야만 손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백발백중 박았다가 또 뜯었다 박았다 해야 됩니다. 이거 이제 남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제 제가 조금 크게 잡아서 그런데, 요 정도는 충분히 들어갑니다. 박하랭이로 박으면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집어넣어야 되는데, 너무 많아요. 그럼 뒤를 한번 봐볼까요? 제가 아까 똑같이 잡았는데, 그래서 이제 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살짝 접어서 넣어도 되긴 되는데, 뒷판을 맞는데, 소매에서 하나 이동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분의 1 정도만. 이동을 해보고, 소매가 제대로 떨어지면 받고, 소매에 들어봤을 때 안 떨어지면은 다시 해야 되겠죠. 소매가 지금 뒤쪽으로 이동된 건데, 이거 핀으로 찔러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냥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소매가 지금 뒤로 돌아갔는데, 이동을 했는데도, 지금 소매가 지금 제대로 떨어집니다. 소매를 달기 위해서 먼저 핀으로 한번 찔러봤습니다. 찔러봤는데 소매산을, 소매산 낫지대로 하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뒷판에서 1cm를 잘라냈잖아요. 1cm만큼 옮기는 거예요. 뒷판으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소매 딱 떨어집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그럼 정확하죠. 그럼 여기를 보면은, 소매산을 보면은, 원래는 소매산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맞추면 안 맞아서 뒤로 8분의 3을 이동했어요. 뒤쪽으로. 여기를 뒤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시접도 맞고, 소매산도 제대로 떨어지고, 이렇게 보면은, 제대로 지금 떨어지잖아요. 근데 소매 이동선은, 이동선도 지금 8분의 1 정도 약간 이동했죠. 그래서 주의할 점은 이 부분 항상 얘기를 신경 쓰십시오. 소매를 달 때는요, 항상 소매 이동선 있잖아요. 앞에 이동선. 여기를 정확하니 도매를 하지 말고요. 그냥 바늘만 딱 꽂아놓으세요. 뒷판부터 박을 건데요. 밑에 치는 잡아주고, 박하랭이 못 들어가게, 위에 치는 이어주고. 이미, 박하랭이 잡으면서 박은 선이 있잖아요. 여기 박은 선. 이 박은 선이 노루발 끝에 걸리면 됩니다. 그럼 딱 1cm가 되게 돼 있어요. 지금 많이 크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건 파카행으로 집어넣을 겁니다. 이렇게. 이 뒷판에는 많이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이거. 짜글짜글해서 울어요. 약간만 자연스럽게. 요 이 부분, 이 부분에다 다 집어넣을 거예요, 이걸. 남는 양을. 지금부터 집어넣을 겁니다.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들어가죠? 이렇게 밑에 치 당겨주고 위에 치는 잡고서 노루발을 한번 들어준 상태에서 한번 잡아주면 됩니다. 핀을 빼고요. 지금 이 부분이 열이 맞아야 되겠죠. 이동해 있으니까. 이 부분이 맞는 부분입니다. 원래는 이게 낫지예요.
소매를 옮겨서 다 하는 거거든요, 지금. 표현이 누가 만드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준 상태에서 손으로 잡아주면 들어간다. 정확하게 떨어졌죠? 근데 앞에가 많아요, 양이 좀. 근데 앞에 좀 기술적으로 좀 많이 이어봐야 되는데 제가 기술이 얼마나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런 데까지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들고 잡아주고 주고 그래도 소매를 막 미싱 박아가지고 실 당겨가지고 잡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 방법이 거의 맞아가지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파카링을 주면 안 됩니다. 여기 나중 울어요. 옷이 소매 달아놨을 때 거의 딱 맞죠. 지금 자연스럽게 여기 박을 때는 이 옷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빼내고 그대로 돌아가면서 똑같이 박아줍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달리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카메라가. 근데 지금 여기가 지금 찝혔습니다. 보면은 약간 지금 찝혀서 들어갔는데 여기만 뜯어가지고 다시 해야 되겠죠. 다른 데는 찝힌 데가 없습니다. 여기만 좀 딱 박아주면 되겠죠. 이런 경우는 소매를 안에다 놓고 박는 것이 아니고 소매를 밑에다 놓고 박아주면 되겠죠. 실밥을 싹 빼주고요. 잘못 박았을 때 때는 여기서 시작하되 약간 찝혔을 때나 아까 이걸 딱 당겨주고 몸판을 당겨줘서 딱 그대로 똑같이 박아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가 찝혔나 싶으면 괜찮죠? 방금 뜯은 자국이 여기인데 그대로 똑같이 나왔잖아요. 소매 다를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요.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가 둥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둥그렇게. 여기가 이렇게 된다든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둥그렇게 반대발. 그럼 이 감각을 살려서 반대편도 다르면 됩니다. 지금 이제 8분의 3인데 한 반인치 정도 이동하니까 잘 맞더라고요. 방금 전에 알아보니까 딱 맞죠. 이렇게 이거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이거 이렇게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당긴다든가 그러면 안 되죠. 이거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놓고 자연스럽게 원 상태로 둥그렇게 놓은 상태에서 위에 것도 위치도 자연스럽게 땡기거나 접히거나 파카링이 들어간다는 것은 안 됩니다. 정확하게 박혀야 됩니다. 기저이 원 돌아간 원이 원형이 정확하게 박혀야 돼요. 소매는 별거 없습니다. 거기만 딱 맞추면 됩니다. 거기만 잘 맞춰주면은 소매는 다 잘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소매 부분이 제일 어렵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까 8분의 3이 뒤로 가야 되니까 이놈을 중앙에다 맞추는 거예요. 여기다 맞추는 거죠. 여기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는 파카링을 약간만
그리고 이거 많이 주면 안 됩니다. 그냥 찌글찌글해서 지금부터는 많이 줘도 됩니다. 여러분은 들었다 넣은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크잖아요. 지금 반인치가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을 여기서 다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잡고 노루발 들고 손으로 한 번씩 딱 눌러주면 됩니다. 눌러주면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노루발 들고 들었다 놓고 이렇게 해서 딱 손으로 잡아줍니다. 아까 같이 찝히면 안 되겠죠. 아까 같이 찝히면 안 되니까 손으로 감각을 봐가면서 아니, 파카링이 많은 것 같은데요. 거의 맞습니다. 약간 좀 들어갔는데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 맞나? 거의 맞죠? 이쪽에서 많이 넣어줘야 됩니다. 이 손에서 한쪽에서 파카링일 때는 너무 많으면 이렇게 한번 눌러줘도 됩니다. 손으로 작은. 양봉은 다른 데는 할 거 없습니다. 그 재단하는 방법 그거하고 이 소매 다는 것만 알면은 그냥 수월하게 합니다. 여성분들은 옷하고는 좀 다르죠. 난이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여성분들의 옷은 난이도가 하나다 그러면은 이건 별 다섯 개입니다. 이게. 소매를 다 달았었잖아요. 그러면은 소매를 달았으면 헤드를 이 날라만 쪽이 뒤쪽으로 가게 그래서 여기 중앙에 놓고 같이 박아줍니다. 손으로 떼야 되는데 뜰려면 힘들잖아요. 무심히 박아버려도 됩니다. 근데 대신에 그 박으면서 박음선 바로 옆에다 박아야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안 박았습니다. 밑단을 밑단 시접을 정리를 해갖고 박아야 돼요. 네. 이게 이렇게 놓고 박으면 잘 안 맞습니다. 달려가지고 박아야 돼요. 앞판을 박으려면요, 밑가시를 박으려면 앞판 밑가시하고 박으려면은 여기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박아가지고 절대 안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박을 때 여기서 시작해갖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복사를 해. 그럼 이제 반대편을 보면은요, 이렇게 스테치가 놔져 있어요. 그래서 스테치 먼저 뜯고, 뜯은 상태에서 뒤집어가지고, 양복은 암마이라 그러는데, 여기가 잘 나와야 되잖아요. 똑같이 시접을 이렇게 놓고 보면 안 맞습니다. 여기 보면 잘 안 맞잖아요. 이거 이걸 약간 여기 뜯어줍니다. 박음선을 그래가지고 이동시켜서 이렇게 놓고 그래도 잘 안 맞죠. 조금 더 뜯어야 되겠죠. 이거 여기서 여기다 놓고 그래서 손으로 딱 잡고
그래서 복선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박아서 돌아오면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이 곡선을 만들어줘서 박아야지. 안 만들고 눈대중으로 하면 절대 안 맞습니다, 이게. 박음선에서 딱 시작합니다. 박음선에서 시작하는데, 여기를 맞춰줘야 돼요, 이렇게. 맞춰줘서 정확하게 곡선을 돌려줘야 됩니다. 곡선이 조금만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아이롱을 달아놨을 때 절대 안 잡아줍니다.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우라 있는 데까지 와야 되겠죠? 조금 더 왔어요. 왔으면은 여기에서 이거 박는 것이 상당히 요령이 필요합니다. 아까 우라를 잘라낸 것 같은데 안 잘라냈나 봐요. 아까니 다시 우라를 잘라가지고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잘랐는데 여기까지 박아왔는데요. 이것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앞 하나 이렇게 해서 밀어 넣어주고요. 밑에 우라는 얘를 당겨서 자연스럽게 박아주면 됩니다. 조금 더 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밀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안쪽에서 안 당겨요, 밑가시가. 이렇게 넣어주면서 그대로 박아주면 됩니다. 똑같이 박으면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빼가지고 이 부분에서 앞마이 박는 걸요, 좀 잘 알아둬야 됩니다, 지금. 딱 박음선에서 지금 시작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려올 때는 자연스럽게 원을 그리면서 이게 맞아야 되겠죠,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그대로 시접을 유지하면서 연습을 돌려줍니다. 이렇게. 여기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제 반대로 이것은 이어주고 밑에 치는 이렇게 이어주면서 위에 치는 당겨주면서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서 올라갑니다. 이게 말같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요령을 좀 터득하면은 금방 할 수 있는데, 제가 설명할 때는 알 것 같아도 직접 해보면 잘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우라도 박아야 되겠잖아요, 이게. 우라도 보면은, 지금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제가 아까 표시를 해놨어요. 뜨는데 그대로 박는다고. 이 부분이죠, 지금. 표시해진 대로. 뜨는 대로 그대로 박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맞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잘 안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집어넣어줍니다. 시해내고 길 맞아야 되는데 지금 안 맞네요. 그죠? 약간 안 맞아도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어지럽죠?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맞아야 되겠죠, 이렇게. 이 부분하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벌려서. 이거 박으면서 제가 아까 꺾어서 표시를 해놨잖아요, 여기다가.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렇게 그냥 박습니다, 이렇게. 그냥 박고, 여기서 접어서, 이 부분까지, 여기 표시해놓은 부분 있잖아요, 아까.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접어서 여기하고 이렇게 맞춰서 박습니다. 여기까지 딱 와가지고 왔을 때 노루발을 들고 우라만 박아주는 거예요. 우라만 이렇게. 그래서 아까 표시해놨었잖아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그리고 이렇게 박는 거예요. 중앙까지만 박아놓고요. 안 맞죠?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끝난 부분하고 미싱 끝난 부분 있죠. 이 부분하고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대로 할 거예요. 여기까지 박을 때는 여기는 패스 박아야 되겠죠. 패스 박고요. 아까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이만큼. 여기도 이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접어서 이렇게 박는 거예요. 똑같이 박는 거예요. 여기까지. 박고 온 다음에는 몸판을 제끼고 오라운드 박는 거예요. 박은 다음에 이 부분하고 아까 표시를 미리 해놨잖아요. 이 부분에다 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처음 해본 사람 참 힘들 거예요. 영상을 계속 반복적으로 좀 느리게 해서 보세요. 환경 설정에 가면 나와 있거든요. 유튜브에 환경 설정에 보면 속도를 볼 수 있게끔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한번 뒤져 볼까요? 여기를. 어떻게 나왔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야, 이런 거 딱 잘해주면 되겠죠. 아, 표시한 데가 딱 맞았잖아. 이렇게. 여기 표시한 거고, 이거. 잘 모르겠으면 반복적으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라를 위에다 놓고, 소매를 박아야 되겠죠. 암홀이 빼내고, 복잡합니다. 네. 끈기가 있어야지 하지, 끈기 없으면 못 하면 되고. 붙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소매가. 큰 소매, 큰 소매. 같이 맞춰서, 이렇게 이동하면은, 이렇게 갔어요. 가서, 소매 산을 딱 맞추면은, 여기를 맞추면, 뒷판. 새끼판이니까, 뒷판. 여기도 뒷판. 그죠? 여기를 잡고, 이렇게 박으면 됩니다. 오늘 딱 실이 자꾸 빠집니다. 그냥 그대로
상대쯤 봐도 잘 맞습니다. 안 맞으면 저거 넣어도 돼. 이것도 여기가 중심선이니까 선매가 이동해야 되겠죠, 이만큼이. 그럼 선매가 잘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돌아가. 옷이 오래돼서 낡았어요. 오라가 너덜너덜합니다. 그냥 하면 되죠, 이렇게. 같이. 이게 지금 활동량이거든요, 활동량. 활동량은 그대로 살려줘야 된대. 이게 남을 경우에는 여기다가 접어서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넣었을 때, 소매 산이 어디입니까? 소매 산이 여기죠? 몸빨을 봤을 때는, 여기가 그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춰서, 몸판, 소매에 닿는 것보다는 약간 빗겨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안 그러면 이거 다 기계로, 손으로 떼야 되는데요. 언제 이걸 뜨고 있겠습니까? 안을 받지 말고요. 소매산에서 여기 이만큼만 박아주면 됩니다. 헤드도 박아놨잖아요, 미싱으로. 우라도 박아오면 됩니다. 우라도 박아줘도 아무 상관할 수도 있는데. 훨씬 더 손으로 뜬 것보다는 큰 편하고, 떨어지지도 않겠죠. 그러면 이제 뒤집기만 하면 되겠죠. 고러시하고, 앞판 고러시하고, 뒤집어서, 사이버만 막아주면은 오늘 작업 끝입니다. 지금 앞판까지 다 박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접 잘라내고 고로시를 할 겁니다. 고로시 할 때는 시접을 너무 많이 두면 안 되고요. 3mm 정도만 딱 두면 됩니다. 너무 많이 넘겨두면은 또 고르시 안, 잘 고르시 안 나오거든요, 상태가. 모양이 3mm 정도만 딱 같아요. 이렇게 뒤집으면 됩니다. 뒤집기 전에, 뒷사이드. 접어서 박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시접이 없으니까 조금 더 접어주겠습니다. 똑같이 놓고 눌러야 되니까요. 이렇게 눌러야 되잖아요. 반대편도 해야 되겠죠. 이쪽에서. 시접이 딱 잘 맞네요. 딱 맞는 경우는 이렇게 해주고 딱 눌러줍니다. 어차피 위에서 때릴 거니까요, 이건. 그래서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서 제일 먼 쪽부터 이렇게 뺍니다. 이렇게. 먼 쪽부터 이렇게 싹 빼는데. 싹 집어넣고 빼고, 소매를 먼저 빼줘야 되겠죠. 소매를 뺄 때는 소매가 꼬였나 안 꼬였나 항상 봐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박다 보면 소매에 꼬이는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손을 넣어봐야 됩니다. 항상 손을 집어 넣어봐야 돼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고르실 하겠습니다. 고르실 할 때는 이게 상당히 요령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젊었을 때는 손이 촉촉해서 이렇게 하면 잘 되는데요. 나이를 먹으면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이렇게 스팀을 손에다 줘가지고 촉촉할 때 이렇게 만져줘요. 만져줘야지, 안 만져주면 이게 안 돌아갑니다. 고르셨을 때. 이 둥그런 선이 고르시려 했을 때 잘 나와야 되거든요. 세미 할 때는 꽉 누르지 말고요. 했을 때 여기는 일직선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집어넣고 살짝을 한번 눌러줍니다. 눌러주면서 아이오에다 많이 스팀 많이 주지 말고요. 깨끗만 줘가지고 모양만 잡아주는 거예요. 우선은 잘 됐다, 잘 넣었다 그럴 때는 딱 눌러가지고 스팀을 많이 주고 부부부부해 줘서 스팀 나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딱 눌러졌잖아요 지금. 이거 딱 봤을 때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야 주머니가 반드시 놓인 상태에서 꽉 눌러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반대로 잡아주고요. 이게 일직선이 나와야 되니까요. 잘 나왔죠? 여기가 약간 튀어나온 거네요. 잘 나왔습니다. 여기가 약간 튀어나온 데 되죠? 그런 경우는 이렇게 손으로 약간 당겨주면서 딱 눌러줍니다. 괜찮죠?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만 막으면 되겠죠. 막을 때게 우라가 이렇게 했을 때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없어가지고 하면은 이 부분 웁니다. 이거 맞춰놨으니까 맞춰진 대로만 박아서 다려주면 되겠죠. 여기는요 지금 박아줬고요.
여기는 테이프 양 붙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다리면 되겠죠. 다리만 주면 끝입니다. 이제 싹 작업은 끝났습니다. 끝났을 때 다릴 때는 항상 소매부터 이렇게 자곡자곡 있는 것은 칫솔로 이렇게 한번 실어주면 됩니다. 소매를 이렇게 잡고 우라가 겹치지 않게끔 딱 빼주고 앉을 것 같은데 드라이를 해야 없어질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다 다리려고 하지 말고요. 여기까지만 다립니다. 위에만.
해변에서 오라가 조금 적습니다, 지금. 적어서 이렇게 땡기는 겁니다. 오라를 좀 풀어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여기 우라가 안에가 지금 적어서 그러잖아요. 우라를, 여기를 뜯어가지고, 우라를 좀 풀어줘야 되겠습니다. 우라가 땡겨가지고, 울어서 안쪽에 터가지고, 우라를 늘려줬습니다. 이게 딱 맞잖아요, 이렇게. 아까는 이게 안에서 땡기니까 울었는데, 지금 울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딱 떨어졌습니다. 정확하게. 소매를 다릴 때는요, 손으로 먼저 딱 잡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딱 잡아줘서, 이 곡선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제 오래 있다 보면 드라이를 하면은 패드가 땡겨가지고 여기가 막 주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따로따로 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제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박아놨기 때문에 오래 입어도 이게 소매 울리지가 않습니다. 이거. 소매 사이. 시접을 바깥쪽으로 그리고 안에 개싱하고 몸판이기 때문에 딱 같이 눌려라고 자리를 잡으라고 이렇게 꽉 눌러주는 겁니다. 스팀 종기에서. 패드하고 개싱하고 같이 일치가 되라고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스팀 좋으면서.
애들이 다를 때는요, 항상 안쪽에 그 대신하고 원판하고 떴잖아요. 그 떴잖아요. 그래서 한번 싹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놓고 이걸 꽉 눌러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눌러버리면은 뭐 소음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누른 다음에 여기 안에 한번 달아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까져야 되겠죠. 그러면 옷이 봤을 때 여기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눌러보면 안 됩니다. 여기는 여기까지는 눌러도 여기는 누르면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눌러도 여기는 누르면 안 되는 거죠. 다 됐습니다. 옷걸이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이 옷이 드디어 완성이 됐는데요. 잘 나왔습니다. 어깨 줄였고요. 어깨 1cm, 2.5cm 정도 줄였어요. 어깨. 소매 기장 8분의 7. 1인치가 안 되게 줄였고요. 소매는 잘 달렸습니다. 지금 봤을 때. 소매 지금 잘 달렸죠. 소매 달 때에 항상 여기 이동산하고 소매 산하고 이것을 그 표시해진 데 의지하지 말고 항상 소매를 달기 전에 핀으로 한번 찔러봐가지고 소매 이렇게 잘 놓였을 때 그때 이렇게 달아야 된다. 이렇게 간다든가 뒤로 간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죠. 소매가 여기가 쭈글쭈글 한다든가 이렇게 그러면은 될 수 있으면 파카링은 요 위쪽으로 최대한 주는 것이고요. 여기 부분은 파카링을 조금만 주고 이 밑에 부분은 파카링을 주면 안 됩니다. 파카링을 주의할 점은 그거 하나 뿐이고요. 안마의 할 때에 항상 뒤집어가지고, 먼저 손질하고 나서, 가위질하고 나서, 예, 박아준다는 것. 그리고 이제 사이드 할 때에, 펴낸 만큼. 잘 나왔죠? 사이드가. 여기서 괜찮습니다, 사이드가. 지금 여기 우는 것은, 옷 만들 때 처음에 잘못 만들어서 이렇게 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괜찮겠죠, 이렇게. 이제 제가 여기는 선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쩔 수가 없고요. 나머지만큼은 이렇게 봤을 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봤을 때 105 사이즈인데 아주 이게 노가디스인데 노가디스죠. 이 옷 한 벌 버리신 것 같습니다. 얻으셨다는데 옷이 새 옷보다 더 잘 나왔습니다. 새 옷 사면 잘 안 맞잖아요, 자기 몸에. 지금 이 옷은 맞춤하고 똑같습니다. 아주 잘 나왔습니다. 내일 굿입니다. 다음에 또 특이한 영상이 있으면 한번 찍어가지고 올리겠습니다.